자, 그래서 제기대명사라는 파트 전번에 수업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고요. 풀고 나서 우리가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안 돼요. 생략할 수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따져보겠죠? 그쵸? 니 맘대로 해라, 뭐 이런 표정이네요. 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상 완성, Mr. Mr. Smith doesn't like himself. 오케이, 그래서 뜻은 스미스 씨는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 오케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힘셀프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2번 clean. Catch clean themselves. themselves, catch clean themselves의 뜻은 고양이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관리한다라는 관리한다.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고양이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오케이, themselves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생략할 수 있나 없나는 위에서 문법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뭐를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강조적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Are you proud of yourself? Are you proud of yourself?의 뜻은 너는 너 자신이 자랑스럽니? 그렇죠.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니. 그러면 proud의 뜻이 뭘것 같아요? 자랑스러움.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 시니까 비 동사랑 합치면 자랑스러워하다라는 표현이 완성되겠죠. 계속해서 2번, 아니 4번.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의 뜻은?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소개한다. 그렇죠. 원래 let me의 뜻은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라는 명령문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그 하게 해주세요에서 그 하다라는 말 다시 introduce가 소개하다니까 let me introduce는 내가 뭐 소개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고요. Let me go 하면 그건 뭘까요? Let me go. 내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허락받을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Amy. Amy always thinks about himself. Amy는 안만 봐도 여자 이름이니까 herself. herself이고 Amy always thinks about herself 그 뜻은 Amy가 항상 생각한다 생각한다. Amy가 항상 생각한대 뭘 생각한대 자기 자신. 됐습니까? 에이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지삐 모른다, 에이미는. 이 뜻이에요. 에이미 걘 지삐 몰라. 지 생각만 해. 알겠습니까? 이게 좋은 뜻이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6번. My sister and I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concert. 그래서 뜻은 나의 My 시스터와는 sister와 나는 즐긴다. 그그 콘서트에서 콘서트. 콘서트장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힘셀프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테니까? Who Who doesn't doesn't he like죠? Mr. Smith 안만 기억하고 he니까 Who doesn't he like? 누구를 좋아하지 않니? Who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hemselves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오케이, 그 이유는 Who do Who catch catch clean? clean? Who do they clean이라고 물을 테니 계속해서 Who,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목적어죠, 목적어. Like, A의 1번 Like의 목적어, 2번 Clean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yourself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 A 목적어도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지금 3번은 전치사 of의 목적어. 4번에 myself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없죠. Introduce 목적어죠. Introduce 소개하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소개하겠다고? 나 자신. 후 계속해서 후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rself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어떤지 이 허셀프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에이미는 항상 누구 생각을 하고 있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테니까. Who does Amy always think about? Who does Amy always think about? 맨날 누구 생각해? 자기 자신. 계속해서 재기적 용법 생략할 수 없다. Ourselves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생략할 수 없죠. Enjoy의 목적어, Introduce의 목적어, Clean의 목적어, Like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라서 무슨 용법? 재기적 용법. Enjoy의 뜻이 즐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즐겁게 하다 즐겁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My sister와 내가 즐겁게 해줬는데 누구를 즐겁게 해줬다? 우리를 자신을.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그러니까 여기에는 ourselve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joy ourselves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요. My sister and I have a good time at the concert. Have a good time. 뭐 하다? 좋은 시간을 가지다. 됐습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됐습니까? Have a good time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아두셨죠? 다음 계속해서 재기적인지 아닌지. 그러면 뭐 이 대답 듣고 해석해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I'm angry with myself의 뜻은?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오케이. 그래서 my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o am I angry with? Who are you angry with? 맞죠? 넌 누구에게 화를 내니? Who are you angry with? 이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고? 재기용법. 재기적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아까 전에 전치사 of의 목적어 이듯이 전치사 with의 목적어죠.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의 뜻은? 너는 마무리할 수 있다. 마무리할 끝마칠 수 있다. 너의 일을. 그 일을. 끝이에요 해석? 요셉은 해석 안 합니까? 직접 스스로란 뜻이죠. 넌 직접 그 일을 끝낼 수 있어. 넌 스스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래서 your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야? How can I finish the work?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용법이고? 강조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강조용법일 때는 yourself 위치 좀 다른 데 넣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문장은 You can finish the work yourself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된다? You can finish yourself the work. Yourself can finish the work 할 수도 있다. 강조용법일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바로 뒤나 문장 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You yourself can finish the work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Kate cleaned her room herself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석은? 케이트는 깨끗하게 한다. 그녀의 룸을 직접. 그렇죠. 케이트가 청소했었다. What? Her room. 그래서 허셀프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How did Kate clean her room? 그렇죠. 어떻게 청소했니? 직접 했어? 스스로 했어? 그래서 무슨 조용법이고? 강조용법.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 있다. How에 대해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것들을 보고 무슨 시를 하고 조동 아 어찌시 부사라고 하고 부사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인 명사와는 다르게 뭔가 부차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herself의 또 다른 위치는 Kate herself clean cleaned her cleaned cleaned her room. Kate herself cleaned her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는 생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 오라 했죠. 그래서 나는 다쳤다라는 표현은 I hurt myself. I hurt myself. 오케이. 그래서 이 hur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좀 이따 hur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맞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hurt에 대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어쨌든 뭐 myself 이 뭐 좀 이따가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my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뭐 생각해 보시고요. 생략할 수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그때 보면 되겠죠. 그다음 그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His self는 난 처음 들어보고요. Himself.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 무슨 his self야 이 똑같아?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의 뜻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뭐 정확하게는 뭐 himself in the mirror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뭐 이게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어를 아예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놨어 선생님이. 그렇죠?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어떤 시가 많아지면 길어지면 그래서 뒤로. 여기에 이렇게 뒤로 가 있죠. himself in the mirror가 어떤 himself in the mirror에 있는 himself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만 한다.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됐습니까? We should take care of ourselves. 그래서 take care of의 뜻이 뭔가요? 뭐뭐를 돌보다. 뭐뭐를 돌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시카는 이 블라우스 직접 만들었어. Jessica made this blouse herself. Herself. Jessica made this blouse herself.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지금 보이는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넣을 수 있는 건 몇 번? 4번, 3번. 3번, 4번. 그래서 3번 같은 2번. 경우 아, 2번도 그렇고. 그러면 2, 3, 4는 지금 있는 himself, ourselves, herself의 위치를 딴 데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어디다 넣어도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제기대명사의 위치를 지금 보이는 위치가 아닌 다른 데 넣을 수도 있는 위치를 물어봤는데 He himself looks at in the mirror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We ourselves should take care of 예.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자 알겠어. 그러면 돌아가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 myself부터 1번부터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How do you hurt? 오케이. 그래서 hurt의 뜻이 뭔가요? hurt의 뜻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면요. 다치게 하다, 해치다라는 뜻도 있고 아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다라는 뜻이죠. 다치다. 다치게 하는 거하고 다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 없는 뜻인데요.
hurt는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뭐 뜻이 여러 가지 있는 단어라도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지겠죠. I hurt myself의 뜻은 여기에 hurt는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2번. 오케이, 이 뜻이죠. 다치게 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hurt의 3단 변신. hurt, hurt, hurt. 그럼 이거 몇 번째 녀석일까요? 세 번째. 아,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시면 여기에다 뭐 하나 있어야지 동사가 되지 않나? 자, 봐봐. 옆에 나는, 자, 이거 지금 나는 다쳤다인데 결국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다치게 했다라는 뜻인 거야. 지금 다치게 했다. 그리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 누구를 다치게 했다? 내 자신을 다치게 했다. 나는 다쳤,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꾸고, 의역이름다. 의역. 의역.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다쳤지만, 다쳤다이지만, 이거 직역. 바로 해석하면 난 다치게 했다. 누구를? 내 자신을. 난 내 자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o do you hurt? Who did you hurt? Who did you? 이 hurt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알겠습니까? Who did you hurt? 누구를 다치게 했니? I hurt myself. hurt의 3단 변신이 똑같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잖아 지금. 난 다쳤, 나 현재 다치면서 난 다쳤다 이럽니까? 아까 다쳤으니까 다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녀석이고요. did가 들어있죠. Who did you hurt? 누구를 다치게 했니? I hurt myself.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 다른 위치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되죠. I myself hurt.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he looks at himself in the mirror에서 himself in the mirror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다? Who does he look at? Who does he look at? 누구를 보니 거울 속에 자신을 본다. 그러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럼 himself의 위치 다른데 돼, 안 돼? 아하. 다른데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되죠. 뭔 됩니까? He himself looks at in the mirror입니까? 그게 되는 건 무슨 적용법일 때야. 그게 되는 건 무슨 적용법, 강조 적용법일 때도 지금. 4번만 되네. 문제쳤군요. 그래서 ourselv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 should we take care of? 누구를 관리, 돌봐줘야만 합니까? 스스로를 돌봐야지. Who에 대한 대답이죠. 다른 위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r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Jessica make this blouse?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직접. 직접 스스로. 그래서 얘만 다른 위치 어디가 가능하다? Jessica herself made this blouse.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럼 take care of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take care of가 돌보다란 뜻이라 했죠. 그러면 중학생들은 take care of 말고 똑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거 일단 take care of랑 같은 말 care for가 있습니다. care for. 그 다음에 look after도 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이라고? 돌보다. 돌보다. 그러니까 지금 care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얘기야. 돌봄이라는 뜻도 있고 돌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건 care about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돌보다가 아니고. 그래서 뭐 난 그런 그딴 거 신경 안 써 이런 거 할 때는 I don't care about it이고요. I don't care about it.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상관없어. I don't care about it. care for는
돌봐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쳐다보다가 뭐였더라? 뭐뭐를 쳐다보다. 그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 해도 나왔는데. Look at. Look at. 뭐뭐를 찾다. 거울 속의 자신. 뭐뭐를 쳐다보다는 look at이고요. 뭐뭐를 찾다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뭐뭐를 찾아보다. Look for.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처럼 보인다. Look like. Look like. 뭐뭐를 돌봐준다. Look after. Look after. 지금 전부 방금 전에 했던 것들 공통점. 죄다 룩이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룩이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도 구분해서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쳐다보다. Look at. 오케이. 어디 있지? 쳐다보다. Look for. Look for. 돌보다. Look after.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ook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직접 무엇을? 그의 컴퓨터를 뭐한다? 수리한다. 시제는? 현재 시제. 그래서 누가다? My father. My father. Fix himself. Fix himself. His computer. His computer. Computer. 됐습니까? 그래서 himself란 대답 듣고 싶어. How do my father fix his computer? 정말 이상한데. 어. 자,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어? 왜 이렇게 생긴 거 왜 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 아. Fix it. 자, 여기 누가 다 왔죠? 그렇죠. 그거 고친다는 말 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까? 누가 다 그거 고친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될까요? 무엇을? 그럼 지금은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있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막 고치고 있어. 여기에 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My father himself fix computer. 지금 네가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himself 있죠, 있죠. 이거 무슨 적용법이야? 재기용법. 오케이. 내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아, 강조용법. 강조용법일 때 위치는 맨 뒤 또는 강조하는 말 뒤. 그러니까 이건 답은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My father himself fixes his computer. 해도 되고 또? My father fixes his computer himself. 또 my father fixes래. 나는 본 적 없다니까. 아, my fix father. It. My father fixes his computer himself. How does your father fix his computer? 어떻게 고치시니? 직접 스스로 고치신다. 무슨 뭐 아빠가 스스로를 고칩니까? 고장났어요? 의사야? 됐습니까? 어순을 아주 초보적인 어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칼질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영어는 누가다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붙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들은 파티에서 오케이. 누가 그렇게 읽으려고. 아, 그들은 어디서 파티에서 뭐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뭐 얘도 뭐 즐거운 무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자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잘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로 그냥 보면 되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과거 시제. 그러면 이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다? 누가다?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오케이. 근데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못 찾아. 여기 있네. 제목. 제목이 뭐야? Themselves.
그래서 아 끝에다가 themselves 어 여기 themselves 이렇게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themselves 이렇게 이 답지에서 이런 답을 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 한번 찾아볼래? 아니 그 멀리 갈 곳 없는데 바로 위에 있을 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enjoy 거기에 고 어디 보면 즐거운 시간 보낸다라는 다른 표현 어디 A인가 B인가 C인가 어디 나오지 않나요? 지금 네가 쓰는 거 있죠?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themselves. 그들은 직접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스스로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해석 아닐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죠? 지금 이 문장은? 이거 지금 무슨 정법이에요? They have a good time themselves at the party. Okay. A의 6번 한번 볼래요? My sister and I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아, 해석이 뭐였더라? My sister와 나는 즐긴다 콘서트를 콘서트에서 즐거운 콘서트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니었어요? 그쵸? 그럼 이 뭐 우리가 직접 콘서트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거 지금 무슨 조합이야 지금 이거 강조용법 그럼 강조용법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스스로 직접이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emselves 그럼 그냥 they themselves 이릅니까? They had a good time themselves the party 에이 참 감을 못 잡고 있네요 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아까 전에 다시 A의 6번 다시 한번 읽어봐. My my sister and I enjoy ourselves at the concert. 거기서 in ourselves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돼요. 되긴 개꿀인데. 어? Like의 목적어, introduce의 목적어, clean의 목적어, proud of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라서 안 된다 했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enjoy가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즐겁게 해준다고. 누구를 즐겁게 해준다? 나 자신. 우리들 자신, 그들 자신.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id they enjoy at the party? 누구를 즐겁게 해줬니?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줬다. 에? 무슨 용법이고? 제기 용법. 생략할 수? 없다. 다른 위치?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알아두라고 했는 게 뭐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택한 다음에 Enjoy the themselves가 enjoy oneself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걸로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어? 그래 안 그래? They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끝이 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운 것들 두 번째 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자, 대명사인데 여기서 가르는 건 뭐는 빠진다?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대명사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들이대봐 인칭대명사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왜 빠졌지? 앞쪽에 나와서 앞에서 비동사와 인칭 대명사 할 때 한꺼번에 했죠. 그렇습니까? 얘들 빼고 여기서 다른 게 바로 인칭 대명사, 그쵸? 그 다음에 뭐? 비인칭 주어 is.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 나 자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생겼냐? 어 플러스 명사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 다루지 않았던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명사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시대명사는 뭐 우리말로 하면 이것, 이것들 또는 저것, 저것들. 일단 몇 단어가 생각나야 돼? 이것, 네, 이것들 네 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다? 디스죠. 이것, 이 사람. 됐습니까? 뭔가 느낌상 가까이 있는 거 몇 개? 한 개. 여럿일 때는 these, 이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것, that이고요. 그 다음에 느낌상 멀리 있는 거고, 여러 개 있으면 those인데, 근데 that이 총 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몇 가지 that을 배울 예정이다? 총 8가지 다른 대시 있다 그랬어. 그 중에서 이게 네가 제일 먼저 배운 대시죠. 영어를 배우면서 대시 저것 이란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 제일 먼저 배우죠. 그 외에 뭐 다른 대도 이제 한참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어쨌든 뭐 this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that도 마찬가지 이시고요. 반면에 these나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다 they가 된다 했죠. 이거 안만 길어 여기에 문법에서 우리가 안만 길어봤자 이거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했었죠. 그쵸? 왜냐하면 대답할 때는 절대로 this, that, these, those를 쓰지 않고 반드시 it이나 he나 she나 they로 꼭 바꿔 써야 되기 때문에 대답할 때는 지시대명사를 쓰지 않고 반드시 대답 에서는 반드시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그렇죠. 인칭 대명사를 써야만 한다라는 것도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고 기억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내 모자야. This is my cap. 오케이. 읽는 걸 왜 이렇게 느리고 인색합니까? 빠박빠박 하세요. 말 배우러 왔으면 말을 해야죠. 이것들은 내 모자들이야. This is my ideas. These are my caps. 이것들은 네 모자들이니? 이것들은 네 모자들이니? Are these, are these your caps? Okay, 저것은 네 모자야. That is your cap. That is your cap. 저것은 네 모자니? Those are your caps. 저것은 네 모자니? 저것은 네 모자니? Is that your cap? Is that your cap? 어, 그래 맞아. Yes, it is. Yes, it is. No, it isn't. 그러니까 저것들은 너의 모자들이다. Those are your caps. 저것들은 너의 모자들이 아니다. Those aren't your caps. Those aren't your caps.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의문은 this,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 그다음에 did,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받아서 대답한다. 그래서 이거 네 가방이니? Is this your bag? 그랬더니 Yes, it is my bag. 그래, my bag도 긴데 좀 더 줄여줘. Yes, it is mine. Mine. 내 거 아니야. No, it isn't mine.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네 팬들이니? Are these your pants? 맞으니까 Yes, they are mine. Mine. No, they aren't mine.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손발이 좀 막기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손발이 막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 다음, 비인칭 주어 it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다? 어떤 게 생각나나요? 그것. 그것 뭐? 그것이라고 해석하죠. 그쵸? 세이프 딱딱한 때리시고요. 셀프 딱 빨리 안 때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 뜻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 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할때 우리가 한참 막뭐얼마나뭐묻고답하는거신나게했다그치뭐요일을묻기도하고날짜를묻기도하고그치얼마나먼지묻기도했고기억나십니까얼마나오래가뭐였더라얼마나오래아오아야얼마나자준데얼마나오래가뭐였더라 How long 뭐기억난네 습니까얼마나긴은뭐였더라얼마나긴 How long똑같죠얼마나먼 How long 얼마나먼 How far 아기억나십니까 오케이자그래서오늘은비가내린다아잠깐이거하기전에요요대답듣고싶어요대답듣고싶어요대답듣고싶고요대답듣고싶고요대답듣고싶고요대답듣고싶고얘는묻고답하기가어색하고아요대답듣고싶다기억나십니까오케이그래서이대답듣고싶어묻고답하기하우이게뭘묻고답하면돼날씨묻고답하면되네초등학교때날씨묻고답하는거안했어에헤이중1이날씨도못묻고답한대요얼레꼴레리에이 How is the weather today? 에? 그래서 rain 이란대답듣고싶어뭐라고묻고답하는다 How is the weather today? 좀적어놓자됐습니까도저히안되겠다자날씨묻는두가지방법가르쳐줄거야 How is the weather? 뭐 today 는생략하겠습니다 How is the weather? 라고물을수도있고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물어볼수도있어요여기에 like 는좋아하다가아니고what 같은지묻는거야 what 같은지 like what? 뭐같아날씨가날씨가주옥같아이렇게얘기하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또는 How is the weather? It's rainy today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It's rainy today. 됐습니까그래서 rain 이란대답듣고싶어서뭐라고묻거나뭐라고묻는다 How is the weather today?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It's rainy today. 그다음에 8 o'clock 이란대답듣고싶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 is 8 o'clock. It's 8 o'clock. 그래서시간비행중이고그것이라고하지않단말이야마찬가지비내린다할때그것은비내린다하지않단말이에요계속해서서머란대답듣고싶어 How season? 무슨색 What color? 무슨 What 계절 What season is it? 했더니 wow. 왜이렇게꼬여묻고답하기다시 How I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s summer now. It's summer now. 계속해서 September 23rd 듣고싶어 What date is it? What date is it? 했더니 It's September 23rd. 그다음계속해서뭔데이대답듣고싶어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했더니 It's Monday today. 만약에목요일이면 목요일이면헤헤얼레리꼴레리중학생이요일도모른데요오케이그래서 Monday 다음은 Tuesday Tuesday 다음은
Wednesday 수요일 다음은 Monday I Thursday 다음은 금요일도 몰라 Friday Friday 다음은 Tuesday I Saturday 몰라 Saturday 다음은 Sunday 헤헤이 다음 시간까지 외우세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쭉 가볼까요? 1월부터 시작 January February, March February 그 다음 March 만우절을 April Fool's Day라고 그러죠 April May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됐습니까? 이거 알아야지 준일이 뭐 색깔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코딩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It's Monday today 그 다음에 7km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It's 7km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치? 뭐가 안 나왔냐면요 명함 어? 아니 여기 명함 나와 있잖아 아웃사이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알았어 아웃사이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When? 아 Where? 아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is it dark? 어디가 어둡니? 밖이 어둡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빠졌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쓸 것 같지 않아? 난 뭐 쓸 것 같아? 이것도 알아야 되지 그치? 맞죠? 이거 어떻게 표현했더라? 일단 이렇게 가죠 주어 동사. This takes 3 hours. A부터 B까지라는 표현. A부터 B까지 From Busan to Seoul 써 빨리 It takes 3 hours from Busan to Seoul 3 hours from Busan to Seoul 맞습니까? 오케이 빨리 써 이것도 비인칭 주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뭐 어디 써라 이렇게 지정해줘야 됩니까? 이거 되게 오래 걸리네 필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이제 3 hours라는 대답 이게 통째로 뭐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요것만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대답으로 뭐 묻고 답하기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묻고 답하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할 때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3 hours에서 3만 궁금하든 아니면 3 hours 궁금하든 어쨌든 묻고 답하기 결국 무슨 뜻을 무슨 질문을 하란 말이야 우리말로 부산부터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리니 몇 시간 걸리니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묻는다? B가 선택한 건 3만 궁금하고 what, 했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몇 시냐? 아.
Yeah. What time it takes from Busan to Seoul? 숫자만 궁금한 거 선택했어? 어, 알겠어. 그럼 숫자만 궁금하면 알았어. 숫자만 궁금하네. 숫자만 궁금하네. 어, many hours does it take from Busan to Seoul? 어?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지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궁금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건 뭐예요? 얼마나 오래가 뭐였더라? 나 했던 거 맞죠? 숫자만 궁금하니까 이거 했네. How many hours does it take? 몇 시간 걸려? How many hours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Does it take? 알겠습니까? How many hours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그래서 take 뒤에 시간이 오면 시간에 걸린다고 그 앞에 있는 it은 네가 몇 번째 배운 it이다? 그것이라는 인칭 대명사 it이 아니고 비인칭 유어 it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정 대명사 원 생각나는 거 일단 이것도 있는데 근데 원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 원즈도 있었죠. 하여튼 뭐 원이든 원즈든 어쨌든 절대 뭐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였더라. 더는 붙일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원이나 원즈는 앞에 나온 거하고 동일한 물건을 가리키는 거였어.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거였어. 동일한 물건. 오케이. 종류만 갖고 다른 아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원과 원즈였잖아 이거. 그러니까 더를 못 붙이죠 얘들은. 특히 원 같은 경우는 어 플러스 명사가 되고 원스 같은 경우엔 더가 없는 복수 명사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 헤헤 친구 봐라 뭐 배웠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알맞은 거 고르란 말이야.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I lost my book. I should find it. Find 다음에 둘 중 뭐? 아, one. Find one이고. 그렇죠?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북을 나는 책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 책을 찾아. I should find 뜻이 뭐야? 나는 찾아야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원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 should find a book. 북이죠, 그렇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되는 거죠. 동일한 물건을 찾는 게 아니죠.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찾아야 되겠다며. 어? 그러면 종류만 갖고 다른 책 아니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친구가 나랑 종류만 갖고 내 책이 아닌 책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 가져가면 되겠네. 찾았다 이러면서. 어 내 책이네 이러면서. 그치? 그 친구가 가져가도 되죠? 그쵸? I should find the book이야. I should find a book이야. Find the book. 그러면 당연히 원이야, 이시야. 원. 어? 뭐 배웠니? 찾아야 되겠다며. 어? 그러면 동일한 물건을 찾는 거야. 종류만 갖고 아무거나 똑같은 책이면 상관없는 거야. 종류만 갖고. 찾아야 되겠다며. 아. 어?
네가 이 뭐야 문법 책 잃어버렸어. 어, 책 잃어버렸어 선생님 찾아올게요. 그러면서 아무거나 들고 왔어 똑같은 책. 돼? 철컹철컹이지. 어? I should find one이야? 이시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더북이잖아 더북. 근데 밑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 내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뭐 해야만 되겠대? 사야만 된다. 사야만 되겠대. 그럼 I should buy one. 더북이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어 북. 책 잃어버려서 책 사야 돼요. 어 북이니까 그래도 원이라고요 이 친구야.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꿔가느냐. 여기에 얘를 이렇게 바꾸죠. I lost my books. 그러면 여기에 선택지도 바꿔야 되겠죠. I should find once냐. 얘는 뭐로 바꿔요? 여기 books로 바꿔놨어. 그럼 여기엔 once냐 아니면 뭐냐 하겠어. 이거겠지. 어? 여기도 마찬가지. once가 맞냐? them이 맞냐겠지. 그럼 위에 거는 뭐가 뭐 둘 중에 어느 게 맞고? I them. I lost my books. I should find them. I should find them이고 them은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 book. 더 북입니까? The books. 어? 그럼 이번에는 I lost my books. I should buy once. Once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 books. 아. A books야? 어? A books가 어떻게 말이 돼? 난 책 잃어버려서 책 좀 사야 되겠어요. 어? 여기다 더를 왜 못 붙여? 더를 붙이면 자기가 잃어버린 거하고 동일한 거를 사겠대. 내 책인데 내가 사? 어? 내가 잃어버린 책을 찾았어. 어 이거 내 책인데 제가 살게요 이럽니까? 어? 사냐?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배우지 않았나요? 어? 그럼 뭐 한마디도 못합니까?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 이외에도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걸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뚜루루루루루루. 어디 갔냐, 내 블로그. 이렇게 느려, 오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죠? 그렇죠? 공이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어. 그래서 어 공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빨갛고 다른 건 파래요 라는 얘기 하고 싶어. 자 이제 명어로 얘기할 거야. 공이 두 개 있다라는 표현을 일단 어떻게 해요? 뭐뭐가 있다라네? 뭐뭐가 있다라네? 뭐뭐가 있대? 뭐가 있다. 어, 뭐 있네. 어, 뭐 있다. 뭐 있다. 어, 뭐 있다. 있다 있다. 아, there. 그다음 뭐? There are red. 공 두 개가 있다. There are two balls. 공 두 개가 있다. There are two balls. 한 개는 빨갛고. 한 개는 빨갛고 one is red. One is red. One is blue. And one is blue. And the other is blue. 두 개를 하나씩 얘기할 때 뭘 쓴다? One. One's the other. The other. 하나는 어떻고 남은 하나는 어떻습니다? One, the other 구조.
구조가 one the other라는 이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한다. one the other. 하나는 어떻고 남은 하나는 어때요? one the other. 네? 그럼 이번에 공이 몇 개 있어? 세 개. 세 개가 있네. 그러니까 there. 그래서 공 세 개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balls. There are three balls. 하나는 빨갛고요. One is red. One is red. And 랜드 또 쓰면 안 되고요. There. 하나는 파랗고요. 다른 하나는 파랗고요. Another is blue. 그 나머지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And the other is green. 그러니까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One, another, the 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거 이런 표현하고 싶다, 이런 표현하고 싶다도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뭐 나중에 할 건데 미리 살짝 얘기해 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가리킬 때 쓰며 동일체가 아닐 때 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동일한 물건이 아니며 종류만 같을 때 쓰고 한 개일 때는 원, 여러 개일 때는 원수고 절대로 더를 붙이는 명사를 바꿔 쓸 수가 없다. 어 플러스 명사나 더가 없는 복수 명사를 바꿔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복수 명사의 경우에는 뭘 쓴다? 원즈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다 해석부터 먼저 하면 I need watch 해석부터 하면 밑에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나는 시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Can you lend me the watch야? Can you lend me a watch야? A watch. 왜 a watch가 돼야 됩니까?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시계를 빌려달라는 거야? 시계면 상관없는 거야? 시계면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a watch가 와야 되고 a watch는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쓰기 싫으니까 Can you lend me one? 단 말이야. 워치니까 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I have red gloves. 난 뭘 갖고 있고? 빨간 장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녀도 나랑 줘. 같은 걸 원하니까 그녀가 내 걸 뺏어간단 얘기죠. 그러면 동일한 걸 원한단 말이야.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원한단 얘기야. 종류만 다 갖고. 그러니까 the same ones고 선생님 여기 아까 더 있으면 안 된다더니 여기 더 왜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면 내가 뭐라 그런다고 했어? same. 그렇죠. 얘가 얘를 무척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 때문에 있는 거지 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one은 앞에 나온 특정 it. 그러니까 it은 뭐 플러스 더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명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it과도 구별되지만 사실은 뭐와도 구별돼? day와도 구별돼야 되겠죠. 이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day 같은 경우엔 더 플러스 무슨 명사? 더 플러스 복수 명사일 때겠죠. 그래서 do you like the dress? 너 그 드레스 마음에 드니? yes I like it이고 it은 더 dress. I like one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잘 이해가 어렵나요? 그 다음 제기대명사 뭐뭐 자신이란 뜻으로. 그래서 자신이란 뜻으로 뜻이 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거를 무슨 용어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제기용법. 제기용법이란 말은 어떤 질문 제기적 용법이란 얘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 없고 다른 위치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행위를 강조할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강조 용법.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또는 직접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어떻게 했니? 직접 했어 스스로 했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있다. 그리고 위치가 문장의 끝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인칭 단수는 myself고 1인칭 복수는 ourselves고 2인칭 단수는 yourself.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는 yourself. himself. 그 다음에 뭐? herself. itself는 3인칭 단수고 3인칭 복수는 themselves. themselves. 아닌가? 2인칭은 계속해서 수를 구분하지 않다가 제기대명사에서만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cut myself with the knife 하고 있죠. 자, 위세 세 가지 뜻 지금 가르쳐드리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세 세 가지 뜻은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가진,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하여, 이러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with the knife가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예요? 뭐, I cut myself with the knife는 이 세 가지 위세 뜻 중에서 세 가지, 아니 3번? 3번 무엇을 사용하여, 칼을 사용하여 내 자신을 컷 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myself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my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o do you cut the knife with the knife? 오케이. 그래서 이 cut은 몇 번째여서 cut의 3단 변신 코스의 3단 변신 모릅니까? 컷컷컷 풋풋 힛힛힛 헐트헐트헐트 이런 애들 쭉 배우지 않았나요 혹시? 그럼 이거 몇 번째 컷일까?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어. Who did you cut with the knif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말은 여기에 myself 생략할 수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참 그리고 with은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예도 보여드릴까요? 홍보를 가지고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긴 머리를 가진 girl은 나의 sister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왔다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왔네요. 됐습니까? 이럴 때 with은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참, 그러면 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I가 뭐 했다? 이 두가 아니고 did였죠. 뭐 did가 들어가도 I cut 했다. 그 다음 후에 대한 대답 myself. with the knife의 뜻은 칼로 칼을 사용하여라 뜻이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뭐지? How?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you cut yourself? 하면 되겠죠. How did you cut yourself? 만약에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cut yourself with? 이라고 묻겠죠. What did you cut yourself with? 뭘로 베었어? With the knife. 칼로 베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m sends a letter himself 하고 있네요. Tom이 뭐한다? 보낸다. What? A letter. How? Himself. 직접 편지를 붙인다.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강조용법이고 himself의 또 다른 위치는 Tom himself sends a letter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테니까. How does Tom send a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기적용법은 목적어, 뭐다 뭐의 목적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때 쓰이면 생략할 수가 없고 다른 위치도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often talks to herself. 됐습니까? 자주 혼잣말 한다. 오케이, 그녀가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She He enjoys herself. 그렇죠? 오케이, 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She enjoys herself. At the party 이런 말 붙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Have a good time. 오케이, 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난 이런 거 본 적 없다는 얘기 또 하겠죠? 맞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치? 다 끝났다.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순히 어쩌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그치? 요즘은 지금 몇 과 하고 있어요? 몇 과 하는지 모르지 또. 어? 사과 합니까? 어? 사과하면 지금 좀 과거 시제도 배웠을 텐데? 어? 뭐 김수로 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안 배워요? 어? 뭐 인도의 공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본문 안 배웠습니까? 아직 그건 안 배웠습니까? 자, 그 다음 강조용법은 그래서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문장 끝에 쓸 수 있다.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그는 어떻게? 직접 무엇을? 자신의 숙제를 한다. 그래서 그가 한다.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oes he do his homework? 이렇게 묻겠죠. 오, 드디어 통과. How does he do his homework? 어떻게 하니? 직접 해.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골라서 보기에 골라너라.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 like this though. Is this yours? Is this yours? Yours에 대해서 좀 이따 먼저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해석. I like this though. Is this yours? 해석은? 나는 이 인형이 좋아. This... 이거는 너의 것이니? 이건 네 거냐? 여기 있고요. 그래서 Look there. Are those our keys? Keys. 그렇죠. Look there. Are those our keys? 예, 뜻은 저기 좀 봐. 쟤들은 우리 애들이냐? 이거 저기 좀 봐. 쟤들 우리 애들이야? 됐습니까? 좀 이따가 여기에 there가 아니고. Here 였다면 look there가 아니고 look here 였으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That man over there is my teacher. That man over there is my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저기에 있는
저 남자. 저 남자. That man. 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나의 쌤이다.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우리 선 쌤이야. That man over there is my teach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over there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here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ry this one. I made these cookies. Try this one. I made these cookies. 됐습니까? 뜻은? 이 쿠키 하나 먹어봐. 내가 이 쿠키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e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this가 아니고 try that one이었으면 문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생각하기 게임 같죠? 그래서 yours에 대한 얘기 I like this though, is this your 내가 했기 때문에 딱밥 하나 정리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there look there니까 are those our kids고요. 만약에 look here 했으면 look here these are these our kids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there는 뜻이 뭐고 저기에고 어떤 느낌이다 멀리 근데 look here는 여기를 보라 했으니까 가까운 느낌이니까 are these our kids 여기 좀 봐 얘들이 우리 애들인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that man over there is my teacher지만 만약에 여기에 here로 바뀌면 This man here is my teacher. 뒤에서 앞으로 여전히 꾸며주죠. 여기에 있는 이 남자는 나의 쌤입니다. This man here is my teac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 that one 이니까 저기에 있는 쿠키 하나 먹어봐라. I made those cookies. 내가 저것들 만들었다가 될 거고요. 이 one에 대한 얘기 I try this cookie 대신 왔죠. Try this cookie. I made these cookies. 됐습니까?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게 될 예정이죠. This one 할 때 one.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주세요. This is my room. This is my room. 이건 내 방이다. 방송에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Those are not my toys. Those are not my toys.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is Brian's book. 저것은 브라이언의 책이다. 계속해서 These flowers are beautiful. These. 발음은 these. These. 다음번에 these 똑바로 발음 안 하면 these인다. God, these flowers are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지금 상황에서. 다음번에 아 참 아니군요 it이군요 my mom으로 보였네. it이죠. 그러니까 this is고 뭐 those고 뭐 그렇습니다. 대화에 링크에 알맞은 말 넣어주세요.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Is this your bike?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My bike. 그렇죠. Yes, it is my bike. Min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 these your pictures? 했더니? No, they aren't pictures. My picture? They aren't my picture 하려고? My picture 하려고? Charles 됐습니까? No, they aren't my pictures. 내 거 아니야. 네 그림이니? 아니야. 그래서 Is that your cup? Is that your cup? 했더니 No, it isn't. No, it isn't my cup. 내 저거 네 컵이야? 아니, 내 컵 아니야. 그래서 Are those shoes new? 했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Shoes new. They are shoes new. 참 희한하다. They are shoes new. 해석해봐. Those shoes. 한번 길어봤죠? They. 그래서 are they new? Yes, they are new. New. 지금 가만 보니까 1, 2, 3, 4에 지금 뭐 this든 these든 that이든 those든 쭉 나오는데 딱 한 놈만 나머지 애들이랑 성격이 다르죠. 뒤에 몇 번이야? 4번. 4번에 있는 those만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형용사. 지시 형용사죠 얘는. 됐습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막 바로 대답해서 헷갈려 버리네요. Are they new? Yes, they are new. Are those shoes new?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소녀는 내 사촌이다. 누군가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This girl is my cousin. 오케이. 그래서 this girl is my cousin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저 영화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at movie is interesting. Interestin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se your favorite book?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Books? 뭐 웬일이야. Book 해갖고 혼내려고 그랬더니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오, 그 다음 저 시계대로 비싸지 않다. Those watches are expensive. Aren't expensive. Those watches aren't expensive. Okay. 그래서 이렇게 봤죠? This girl is my cousin. 이 중에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빨리 고쳐보세요. 한번 갖고 놀아볼까? 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치? 그러면 뭐가 따라서 바뀌지? This is 얘가 돼줘야 되지? This 그치?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건 is 얘를 이렇게 돼줘? 끝났나요? 또 cousins 오, 잘하네. 이렇게 쭉쭉 바뀌죠? 그쵸? 오케이, 잘하네요. 그럼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아, those watches. 근데 이거 뭘로 바꿀래 너?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게 day야? 어? day도 아니고 it도 아닌 이상한 존재네. 그래 안 그래? Those watches aren't expensive.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요렇게 바뀌었어. 그럼 일단 얘 따라 바뀌죠. 그 다음에 얘도 따라 바뀌죠. 요거는 이런 규칙들이 우리말엔 별로 신경 안 쓰는 규칙들 때문에 짜증난단 말이야. 수 알겠습니까? Is this your favorite book?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덩어리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덩어리야 아니야 얘도 덩어리네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덩어리야 아니야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덩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셋이 지시 형용사고 얘만 지시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특징도 살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it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비인칭 네가 길 가다가 비인칭 주어 it 이란 말을 뭐 친구들이 막 아무 뜻 없다. 어,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래다 듣고 싶고, 그렇지? 이래다 듣고 싶고, 아 이건 뭐 어렵네. 그러면 이거 대신에 딴 거 넣자, 그렇지? 이거 대신에 뭐 10km 이런 거 넣자. 됐습니까? 10km란 대답 듣고 싶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어. 조금 다르네. 뭐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rain이 아니고 만약에 이 문장 속에 rainy를 써도 같은 뜻이 돼. rainy를 써도 같은 뜻이 되는데 그러려면 문장을 좀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요게 궁금하네요. 이건 무고답하기보다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부릉부릉. 자, 탑모스트를 써야 되겠다. 나와라, 탑모스트. 오케이. 자, 그러면 It's already spring 에서 spr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already는 귀찮으니까 what? 나중에 넣고.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하면 되겠고, 여기다 already를 넣고 싶으면 뭐 What season is it? Already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뜻은 뭐가 되겠어요? 벌써 무슨 계절이니? 됐습니까? 벌써 봄이야. Already의 뜻은 이미 벌써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already를 넣는 게 좀 어색하다.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이야? It's already spring. 그 다음에 12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lmost 빼버리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몇 시냐? 시간 묻는 거죠. What time is it? Almost의 뜻은 뭐예요? 거의 라는 뜻입니다. 거의 12시 정각이다. It's almost 12 o'clock. 그 다음에 10km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far is it? From my house겠죠. 우리 집에서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from my house? 그럼 여기다가 우리 나의 집에서 니네 집까지 란 말을 붙여볼까요? 나의 집에서 니네 from 집까지 From my house to your house. 하우스도 쓰기 귀찮잖아. 아하. Uh-hu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니네 집까지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from my house to yours? 그러니까 how far is it from my house to yours? 그래서 A부터 B까지 from A to B. 됐습니까? How far is it from my house to yours? 라고 물어봤더니 It's 10 kilometers from my house. It's far from my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rainy가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가장 특징은 바로 예주. 왜 그렇죠? rainy의 뜻이 뭐예요? 비 내리는 중인, 비가 내리는 것. 그거? 비 이거 말하는 거야? 비 내리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쓰이죠. rainy day. 어떤 day? 비가 오는 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야? 비 내리는 어떤 날? 비 내리는 날 어떤 시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된다며. 얘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비 올 것이다. 이것도 비 올 것이다 예요. 근데 rain은 비란 뜻도 있지만 비 오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쓰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이거 이 대답이든 물을 수 있겠네. 그치? 날씨 먹고 답하고 오늘 오후 날씨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오늘 오후 날씨가 어떨까요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How weather? how 오케이 뭐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얘가 어디로 가야 될것 같지 않니? Will이렇게 묻겠죠. How will the weather be?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the weather be this This afternoon. afternoon?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 했고요. It은 날씨를 묻는 거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ow will it be?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t be this afternoon?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후에 어떨 것 같아요? How will it be? How will it be This this afternoon? 근데 날씨를 묻는 표현에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what will it be? 오케이, 그래서 what 같을까요? What will it be like? what 같을까요? What will it be like? what 같이 보인다. what 같이 Like 생겼다. look room. like. 기억나시죠? 그때 like은 좋아가 아니고 what 같은이라 했죠. 그러니까 what will it be like this afternoon?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고? what 날씨 묻고 싶을 때 미래의 날씨를 묻고 싶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what will it be What will like? it be like?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고? How will it be? 해도 되고 날씨니까. How will the weather be? This afternoon. 됐습니까? 좀 빡셉니까? 빡센 만큼 뭐 빨리빨리 성장하겠지. 네가 쑥쑥 자라겠지만 그냥. 됐습니까? 자,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하네요. 이거 뭐나 정도로 빡세게 시켰는데 뭐 이거 틀린 거 있겠어요? 그쵸?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했더니 It's Monday. It's Monday인 건데 It's Monday 아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잖아 됐습니까? 오늘 월요일 아닌데 It's Tuesday. Tuesday 됐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했더니 Yes.숫자 아니었습니까? 저 맞아요, 이거 뭐. 이쁘시게. It's 2:30. 2시 반이다. 2시 30분이다. 이건 봐라, 이거 진짜. 갈 길이 멀다, 멀어.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치. 그동안 씨, 남들이 걷는 동안 너는 기어다녔잖아, 아장아장. 아장아장은 걷는 거지, 참. 어? 이거 이제부터 뛰어야지 될거 아니야. 그래. 그럼 계속해서. What's the date today? 해도 되고, what What date day today? is it? 안 물어볼 거야? What date Date is is it it today? today? What's the date today? What date is it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It's July 15, 55, I, Fifteenth, 15, fifteenth, fifteenth.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it? How far is it? 했더니, It's 1,000 km. 1,000km야? 아, 100 kilometers. 100 km. 오케이, 너랑 좀그 곱슬머리 학생이 우리 학원에 몇명 있거든. 선생님도 곱슬머리고, 그렇지? 그렇죠? 악성 곱슬머리. 쌤도 악성 곱슬머리고. 중3 중에도 곱슬머리 학생이 한명 있어. 그렇죠? 중1에도 곱슬머리 학생이 한명 있고. 응? 중3 곱슬머리 학생이 언젠가 나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뜬금없이 선생님 듣기 시험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많이 말해라.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너 이 듣기 한번 풀어볼래? 듣기 시험 모아놓은 거 한번 볼까? 학원 듣기 중등 듣기 듣기 시험에는 뭐가 안 빠지고 꽉 나오냐면요 숫자 절대 안 빠져. 숫자 뭐 들려주면서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계산하라든지 어? 뭐 몇 월 며칠인지 빼는 물어봐요. 어? A software program. I don't. This is really good for you.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적절한 시오.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딱 나오네. 얼마 내야 되는지 골라. 알겠어? Excuse me. I'd like to buy a sports uniform. How about this one? It's $50. Yes, I like it. I also need a pair of running shoes. Do you have any? Over here. These are our best sellers. They're $40. I like the design, but I'm afraid I can't afford them both. I'll just take the sports uniform for now. Okay, here you are. 얼마 내야 돼요? 오케이. Like it. Like to buy a sports. Excuse me. 감사합니다. I'd like to buy a sports uniform. 스포츠 유니폼 좀 사고 싶대.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떤 예? It's $50. 얼마래? 15달러. 50달러래. 50달러. 그래서 니 듣기 못하는 애들 특징 보면 생전 숫자 읽으라 그러면 읽지도 않아요. 어? 안 읽는데 들리겠냐? 어? $50. Yes, I like it. 마음에 든대. I also need a pair of running shoes. I also need a pair of running shoes. 달리기용 신발도 한 쌍이 한 켤레 필요하대. Do you have any? Over here. 여기 있대. These are our best sellers. 이게 제일 잘 팔린대. They're $40. $40 얼마래? 45. 40달러래. 40달러. $40 40달러. 45달러. I like the design. 마음 든대 디자인이. But I'm afraid I can't afford them both. 둘 다 못 살 것 같아. 유니폼하고 신발은 다 못 살 것 같아. I'm afraid I can't afford both. Both of them. 둘 다 can't afford.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I'll just take the sports uniform. 그래서 스포츠 유니폼만 사겠대. 둘 다 샀으면 얼마 낼 뻔했어. 50달러. 근데 유니폼만 사겠다 했으니까 얘가 결국 얼마 내요? 50달러. For now. Okay. Here you are.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플리즈 숫자 나올 때 이게 뭐라고요? 15th 얘는 100 기초적인 거 숫자 할 때 제발 좀 익혀놔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래서 뭐라 그랬겠 뭐라고 물었더니 3번에 1번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뭐 숙제하랴 막 문제 풀랴 바쁘다 그렇지.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2 o'clock. It's 2 o'clock.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묻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대답을 지어내서 대답해.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does it take? 했더니 대답이
is 10 kilometers. Okay.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가 무슨 뜻으로 우리가 아까 봤었더라? 이게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디서 봤던 거. 얼마나 멀. How far does it take? 이게? 아. 어? How far does it take? 난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How long does it take 같은데? 지금 It's 4 hours. Okay, it take가 무슨 뜻이지? 걸린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는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얼마나 걸리니?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었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긴도 How long에 대해서 네가 지금 계속 안 익히고 있어. 난 계속 얘기해 주는데. How long is your 뭐 How long is your car? 이러면 길이를 묻는 거고요. 네, 네 차 길이 얼마나 기냐고 묻는 거고요. How long이 얼마나 오래라는 뜻도 있다고요. 여기에 내 우리 집에서 니네 집까지 이런 거 했었지 않냐 혹시? How long does it take from my house to yours? 기억 안 나요? 그때는 how far였지 그래. 그러니까 그 뭐 5 kilometers 뭐 이런 때는 10 kilometers였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대답해야 될 거야. How long does it take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니 했더니 두 시간 걸린다면 it takes 2 hours from 부산 to 서울. 아, 3 hours 였구나 아까 3시간 걸린다 했으니까. 했어 안 했어? 그렇죠. 뭐 안 듣고 문제 푸느라 바쁘죠. 안 되겠다 규현아, 너 이제 숙제하고 집에 가라. 집에 가. 집에서 이제 엄마가 막 그 심부름 시키시는 거,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잖아, 그치? 그래갖고 집에서 숙제할 시간이 없는 거 같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응? 학원에 남아서 하고 갈래?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회 3번. 그래서 웜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웜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답부터 그럼 얘기하세요. 이 표현 3번, 3번 어떻게 표현하고? Is warm is warm in the morning. It's warm in the morning의 뜻은 뭐고? 아침은 따뜻하다. 아침에는 따뜻하다. 아침은 in the morning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아침에. 오전엔 따뜻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뭐를 어떤 표현? 이게 시간이야, 거리야, 명암이야, 날씨야, 뭐야 도대체 이거? 아침에 따뜻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 시간이죠, 그렇죠. 따뜻한 몇 시 그랬더니 따뜻한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아침에 따뜻한 날씨. 그럼 웜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How weather? How weather 이럽니까? 어우 신기한 표현이네. How the weather?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그래. 그럼 뭐라고 묻겠어 웜이라고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무슨 시야? warm, 따뜻한, 어떤 시니까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고 how is it in the morning? how is the weather in the morning? 어? 날씨 묻고 답하기 뭐 처음 합니까? 어? 야 규진아 진도로 못 나가겠다 네가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어? 뭐 씨 옆에 막 풀기 바쁘고. 어? 왜 안 해와? 또 때려야 되니까. 그치, 그치. 역시 때려야 맛이지, 그치. 학생들은 뭐 이렇게 맞아야지 말을 듣는 그런 이런 뭐 약간의 뭐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동물원 같은데 이런데 아니 서커스 그래. 서커스에서 이렇게 뭐 호랑이들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치. 걔들 되게 말 잘 알아들으니까 자 내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네가 공을 탁 물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알아듣잖아,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어
거기에 막 강아지들 막 서커스 하는 강아지들 말잘 들으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이쪽 왼쪽으로 돌면 너희들 나 따라서 졸졸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말 잘 듣고 잘 하지 시키는 대로 그치? 어? 그렇잖아. 말로 설명하면 되지. 동물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봐 이번에는 요거 공 던지기 할 거니까 말로 설명하면 잘 하지 그치? 어? 그 말 안 따라서 걔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어? 먹이를 주거나 잘했을 때, 어? 요즘은 그래도 동물 복지 이런 거 신경 쓰니까 뭐 잘했을 때 뭐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너도 이거 잘하면 먹이 던져줄까 이렇게? 생선 한 마리씩 던져줘? 어? 너 말 알아듣는 존재야? 말 못 알아듣는 존재야? 알아듣는 존재. 알아듣는 존재인데 근데 왜 말을 했는데 왜 안 했어? 어? 말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뭐 말 알아듣는 존재야? 개코나 뭐. 어? 그래서 이제 너도 동물처럼 해야 되는 거야? 막 채찍질 막 해야 되는 거야? 어? 어? 김똥강아지. 어? 채찍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절대 진도를 많이 나가지도 않거든 지금. 이게 숙제가 말아서는 아니고 숙제를 왜 안 해옵니까? 어? 계속해서 4번 어떻게 표현한다? It is my father's birthday today. 뭔 소리야? 우리 아빠 생신이다. 오늘은 우리 아빠 생신이다. To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와 있어? When 됐습니까? Today is my father's birthd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oday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밖이 어둡지 않습니다. It isn't outside not dark. It isn't. It is outside. 나요 뭐? Dark. 아. 네가 좀 잘하면서 진짜 숙제도 안 해오고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개 코도 다 틀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어? 이거 지금 여기서 푼 거야? 해온 거야? 어? 해온 거. 해온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아. It is Christmas Eve today. It is Christmas Eve today. 계속해서 This country is in very cold. In very cold. 어, it은 그냥 안 쓰는 거야? 알았어. 아니, it. It 어디다가? 여기다가? It 앞쪽에다. 어, this country, it is in very cold. 이렇게. 그 다음에 공항까지 가려는데 한 시간 걸린다. It takes an hour to go to the airport. Okay, it takes an hour to go to the airport. 그래서 몇 개 틀렸을 것 같아? 전부 다? 전부 다 틀렸어? 그럼 전부 다 고쳐봐. It is outside, not dark. It is outside, not dark. 이렇게 그 있잖아 막 그 괴식의 탄생이라는 거 알아? 괴식의 탄생. 괴식의 탄생이 뭐야? 막 요리 겁나 못하는 애가 막 내가 요리해볼게 막 이러면서 막 뭐 만들었더니 막 뭐 내가 떡볶이 할게. 떡볶이 맛있게 하려고 내가 어, 냉면 육수를 넣었어. 막 이러고 그렇지.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렇지. 괴 문장의 탄생이다. It is outside, not dark. 와우.
오케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밖에 대한 어? 밖에 대한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아.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왜요? 그럼 얘 어디 있을 것 같아?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어? 앞쪽. 그래? 비슷한 아. 문장 어디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봐. 너 복습 안 하고 다짜고짜 문제 푸는구나. 난 천재야. 복습 따위 필요 없어. 바로 문제를 풀면 돼.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너 숙제 안 하고 이제 겁나 때릴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안 무서운 모양이지. 맞아 봐라.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진행이 안 되네. 여기 풀고 있는데 저기 문제 풀고 있어서 뭐, 뭐 설명도 안 듣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악순환. 설명 안 들으니까 어? 설명할 때 모르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설명했던 거 또 물어보는데 또 모르고요. 아이고. 똑띠 하시오. 지금 말로 하지 웃으면서. 그치. 전번에도 숙제 해왔었어. 안 해왔었어 지난 시간에.